스튜라이트 19강 3번 들어가자. 제목 문제인데 별로 뭐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문제 내기도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볼게. 1925년 관계부사다. 자, 시간이니까 when이 왔고 뒤에는 뭐 어떻게 된다? 완벽하게 온다. 자, 신분계의 그 거물 윌리엄 랜더프 허스트가 이주했습니다. 어디로? 그의 캘리포니아의 성. 여기서는 뭐 캘리포니아의 대저택 샌시미온으로 이렇게 이주했던 그런 1925년, 그는 최고를 원했습니다. 현대 기술에 있어서의 최고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back then, 그 당시에 it was awkward, 그것은 어색했고 그리고 time consuming, 아주 시간을 소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져오진 조다. 뭐가? 바로 tune radio receiver, 라디오 수신기를 맞추는 것이 어디에? 그 다양한 방송국에 맞추는 것이 뭐다? 아주 서툴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소비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허스트는 had several radios installed. 자, 이거 사역이지. 사역동사니까 목적어 목적부, 얘하고 얘관계가 주어스로 관계니까 라디오가 설치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PP가 왔지. 어디에? 그의 샌시미언의 어떤 지하실에 설치되어지게 했습니다. 해놓고 이건 사실 분사구 문제야. 여기 이치 해가지고 여기 빙이 생략되겠지. 각각이 tuned. 주파수가 맞춰진 가운데 어디에? 다른 방송국에 주파수가 맞춰진 가운데. 그래서 그 스피커 선은 렌 갔습니다. 어디로? 허스트의 개은 스위트룸으로. 어디 있는? 바로 3층에 있는.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스위트룸에서 그것들이 그 스피커의 선들이 were rooted, 보내어졌습니다. 바로 15세기의 뭐다? 어크나무, 어크나무로 만든 캐비넷 속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버튼의 누름에,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허스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방송국을 들을 수 있었대. 자, 그러한 선택의 편리함은 a marvel, 그의 시대에는 대단했습니다. 그치? 근데 지금 뭐 사실 이게 뭐 대단한 거니?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니?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어떤 표준적인 특징입니다. 모든 차 라디오에 있어서. 그래서 뭐 every 다음에는 단수니까 여기 단수. 그치? 그러니까 뭐 답은 어제의 사치가 오늘날의 어떤 필수품이다. 답은 4번이었다. 그치? 자, 어법적인 거 요 정도 체크했고 그렇게 문제를 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합시다.